제가 오늘 또 셜록 쪼꼬뽀의 활약을 하고 왔죠. 방금 들어왔거든요, 친구랑 밥 먹다가. 아, 또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어. 하지만 난 바로 그 사건을 간파했지. 분명히 사건이 있었어요. 저랑 내 친구랑 밥 먹고 잠깐 화장실 들어갔어요. 잠깐 화장실 가려고 CGV 건물 들어갔는데, 화장실 건물 밖에 책상에 보란 듯이 지갑이 하나 있는 거야. 그 지갑 본 순간 친구가 뭐 지갑 열어보더니 지갑 딱 열자마자 이게 있었어. 뭐 지갑을 주우신 분은 뭐 010-땡땡땡땡땡땡땡으로 전화해주세요. 주인. 이렇게 써있는 거야. 나이본 순간 수많은 사건들이 머릿속에 스쳤습니다. 요즘 코난을 잠깐 보느라. 일단 첫 번째, 그 지갑 너무 여니까 대놓고 그 편지가 들어있었어요. 지갑을 찾은 분은 전화해달라고. 너무 대놓고 써 있으니까 일단 의심스럽고, 대놓고 첫 장에 그냥 써 있으니까 두 번째로 좀 의심스러웠어요. 게다가 그 종이의 상태가 굉장히 깨끗했어. 그러니까 그뭐 주우신 분은 여기로 연락해 주세요라고 쪽지가 써 있는 게, 그 쪽지를 써서 지갑에 넣은지도 얼마 안 됐어. 왜냐면 그 쪽지가 전혀 안 상했어요. 그리고 너무 깨끗했고 그냥 잉크가 별로 마르지도 않았달까? 진짜 오늘 바로 그 쪽지를 쓰고 오늘 바로 그 지갑을 보란 듯이 거기 놓은 거예요. 그리고 일단 의심스러우니까 지갑을 쭉 봤어. 일단 뭐돈 얼마, 뭐 7만 얼마 있었고, 7만 3천 원뭐 이렇게 있었고, 신분증 없었고, 뭐 국민카드, 신한카드 이렇게 조금 정리돼 있었고, 그리고 맨 앞장에 보란 듯이 연락해달라는, 주소만 연락해달라는 쪽지가 있었죠. 전 여기서 눈치챘어요. 이건 그거야. 무조건 그거야. 범인이야. 근데 일단은 혹시 아닐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그 친구가 그 번호로 전화를 하더라고. 근데 여자분이, 되게 이쁜 여자분이 금방 왔어. 와서 좀 얘가 조사를 좀 해봤죠. 뭐 지갑 맨 앞에 너무 대놓고 깨끗하게 쪽지 연락해달라는 쪽지 있는데, 이거 쓴지 얼마 안 됐나 봐요 하니까, 똑바로 대답 안 하죠. 아, 제가 지갑을 자주 잃어버려서 그 쪽지 자꾸 붙여놓은 거예요, 이렇게 말하더라고. 그리고 지갑 받기 전에, 아, 지갑 딱 주니까 그 사람이 이런 거 물어보더라고. 혹시 지갑에 7만 3천 원 들어있지 않았어요? 그랬어. 근데 그 친구가 돈 혹시 세봤어? 어, 맞대. 그리고 뭐 국민카드 위에 칸이 신한카드 있고 뭐 그랬었죠 하니까 맞대. 그러니까 그 사람, 어, 다행이다, 잘 있네, 이런 거야. 근데 신분증이 없잖아. 내가 의심해서 또 물어봤지. 어, 근데 신분증은 지갑에 안 넣고 다니세요? 하니까 그분이, 아, 저는 지갑을 자주 잃어버려서 신분증은 빼놓고 다녀요, 이러는 거야. 아니, 지갑 자주 잃어버린다는 사람이 지갑 잃어버릴 거 대비해서 신분증 미리 빼놨고, 그 지갑 안에 카드가 어떤 배열로 있고, 지갑 안에 얼마, 몇만 몇천 원이 있는지까지 정확히 알더라고.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잖아. 그러니까 그 사람이, 나 법적으로 지갑 주우면 10% 사례금 드리는 게 맞는데, 그러긴 조금, 딱, 조금 뭐랬지? 그러긴 조금 정 없으니까, 뭐, 카페라도 가실래요? 이러는 거야, 나랑 내 친구한테. 만약에 거기에서 나였으면, 아, 그냥 테이크아웃으로 사주세요, 그럼. 이렇게 말하고 끝냈어. 왜냐면, 카페 간다는 거 그거야, 지들 활동하려고. 근데 내 친구는 너무 착했고, 나도 아닐 거라는 믿음을 갖고, 한번 가봤죠. 친구는 평범하게 아메리카노 시켰고, 난 제일 비싼 거 시켰어. 한대 먹이려고. 제일 비싼 파르페 이런 거 시켰어요. 다 보란 듯이 다 먹고 나왔지. 근데 그 사람이 계산을 하는데, 보통이면 카드 쓰던지 아니면 돈 쓰면서 좀 아까워하는 기색이 있어야 되잖아요. 아무 아까워하는 기색 없이 그냥 5만 원을 휙 내더라고, 바로 카페에서. 그거야, 활동금이야, 활동비, 활동비. 이거 하면은 사람들 데려가서 카페에서 사라 해서 활동비 준 거야. 그래서 일단 카페에 음료 시키고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해봤죠. 얘기하니까 뭘 하는지 알아요, 자기? 자기가 뭐 어떤 지역, 뭐 이름도 이상해. 어떤 지역, 뭐 ACL이라는 무슨 청년연합회인데, 이 청년연합회에 연애 땡땡사로 뭐 강사 일을 하고 있어요, 이러는 거야. 뭐 연애 땡땡사라고 대놓고 언급하면 누군가 진짜 연애 땡땡사가 저를 고소할 수 있으니까 그냥 연애 땡땡사라 할게요. 자기가 무슨 어떤 지역 청소년 연합회 연애 땡땡사라는 거야. 딱 왔지. 아유, 씨, 뻔해. 너무 뻔해. 그리고 신분증 안 가져왔대. 신분증 잃어버릴 것 같아서 지갑에서 빼놨지만 신분증은 안 가져왔대. 아, 뻔해. 너무 뻔해. 너무 뻔하고 식상해. 난 알고 있었어요. 그 사람은 무조건 뭘 권할 것이다. 친구는 또 좋다고 듣더라고.
또 그걸 좋다고 뭐 엄청. 근데 사실 되게 유익한 얘긴 했어. 되게 도움되는 정보를 주긴 했어. 근데 결국 흐름이 점점 이상해지는 거예요. 너무 뻔한 흐름이 됐지. 난 그걸 간파했지. 왜냐면 셜록 쫓고 보니까. 그래서 결국 얘기하면 결국은 이거였어요. 뭐 사람들은 남을 볼 때 냉정하지만 자기를 보는 법을 모른다. 그래서 뭐 자기를 좀 더 주관적으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동아리 모임 같은 게 있는데 할 생각 있냐? 이렇게 가더라고. 아 웃겨가지고 그냥 거기서 푹 했어. 아이씨 뻔하네 이 새끼들. 또 그거네 또. 딱 하나 다른 건 엄청 이쁜 여자분이 했다는 거지. 뻔하네 해서 내가. 혹시 얘기하실 거 더 많이 남았나요? 저희도 시간 없는데 그냥 여기서 끝내죠 하니까 슬슬 표정 굳더라고 그 사람들. 표정 굳으면서 뭐 자기는 뭐 나는 쪼꼬보님은 뭐 이런 거 되게 직설적으로 말하시는 타입이네요. 저는 기분 나쁜 거 하면 기분 나쁘다고 말하는데 이러더라고. 그래서 알겠고 사주셔서 감사하고 뭐 좀 많이 꼬우면 계좌 불러주세요. 제가 커피값 보내드릴게 하니까 괜찮다고 하더라고. 그래서 나왔어요. 아직도 이거에 당하는 사람 있나? 아직도 이런 거에? 뭐 나도 반쯤 당한 거지. 친구 따라봤지만. 아휴 참. 저는 저 이거 몇 번 말했죠? 한 네 번째 아닌가? 아니지. 대학교 초기까지 하면 여섯 번은 당했어. 여섯 번은 다 똑같이 이렇게 걸려요. 이렇게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활동해. 난 참 웃음이 나오죠. 어쩜 이렇게 변하는 게 없을까? 아 많이 변했지. 아 왜냐면 그 지갑 주서서 친구가 그 지갑 주인한테 전화했댔잖아요. 번호가 써있었으니까 쪽지에. 전화한 지 1분도 안 돼서 왔다는 거야. 내 친구가 전화할 때 뭐 오래 얘기하길래 어 뭐래? 하니까 아 어디 가고 있는데 지갑 찾으러 가야 되니까 금방 갈 거야 이렇게 전화로 말했대요. 근데 무슨 1분 만에 들어왔어. 내 생각에 근처에서 보고 있었어 그 사람. 근처에서 그 지갑 누가 가져가면은 자기 거 챙기고 안 가져가고 연락하면 바로 등장 짜잔 등장해서 뭐 포기 활동 하려고 한 것 같은데 뻔하죠. 아유 참 제가 한 역할 한 공을 세웠다는 게 좀 뿌듯하네요. 활약상이 하나 생긴 게 뿌듯하네. 이해되시죠? 여러분들 대학교 근처에서 뭐 연애 상담 해드려요. 뭐 연애 땡땡사인데 뭐 시간 되세요. 뭐 연애 취향 뭐 생활 패턴 뭐 연구해드릴게요. 뭐 다 그거예요. 다 결국은 그거야. 그래서 그 사람이랑 얘기할 때 나도 좀 껴봤어요. 어 제가 이런 거 한 네다섯 번은 당해봤는데 그 사람도 당신이랑 똑같이 말하고 다 똑같은 걸로 사람 데려온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 아니라고 자기는 절대 이상한 거 아니라고 진짜 뭐 어디 지역 청소년 연합회 뭐 ACL이고 뭐 하는데 연애 땡땡사로 진짜 활동하면서 손님들 만나고 있는 거다 그러는데 다 똑같이 말해요 이 사람아. 아, 참 웃겨 죽겠네. 그래서 내가 그래도 설마 아니겠지 하는 믿음으로 들었는데 결국 그거야. 뭐 자기들이 뭐 어떤 프로그램 있는데 주기적으로 모여서 자기 개발하는 건데 할 생각 있냐 하니까 아 없어 꺼져. 아이씨 때가 어느 때인데 그런 걸 구하네. 조심하세요. 이쁜 누나들이 그런 거 포기 활동 많이 해요. 그리고 연애 땡땡사라고 연애를 꼭 언급해. 뭐 연애 취향, 연애 성향 알아준다 하잖아. 따라가보죠. 다 그거니까. 길에서 누가 말 걸어도 절대 응하지 마세요. 뭐 웬만큼 뭐 센스 있게 그냥 뭐 길 물어보는 거 정도 답해줘대. 뭐 감사한데 뭐 제가 뭐 사드릴게요. 어디 갈래요? 하면 가지 마세요. 가도 그냥 테이크아웃으로 받아 나와. 그러면은 그 사람도 좀 당황하겠지. 아 그리고 그게 제가 또 여러가지 정황이 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노트북 꺼내서 막 PPT로 발표를 하는 거예요. 우리한테 설명해준다고 자기 무슨 일 하는지. 근데 자기 휴대폰이 옆에 있잖아요. 노트북 옆에.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진짜 그냥 순수하게 당신이 무슨 일 하는지 궁금하고 알고 싶다 하면 그냥 편하게 대화하겠지. 근데 그 사람은 PPT로 자기 뭘 하는지 쭉 발표를 해요. 이거 일단 이것부터 어색하죠? 그리고 자기 발표하는 노트북 옆에 휴대폰이 자꾸 화면에 불들어서 뭐가 와. 웬만한 사람은 그냥 서로 대화하고 있으면 그냥 본능적으로 폰 쓱 보잖아요. 그 사람은 폰을 절대 안 보고 쭉 발표를 하는 거야. 그 사람은 일한 거예요 진짜. 5만원 활동비 주고
그냥 아무나 호구 데려가서 카페에서 뭐 하나 사주면서 자기들 뭐 활동하는지 설명 듣게 하고 일한 거예요, 일. 그러지 않고서는 결국은 무슨 자기들 뭐 청소년 프로그램 있는데 할 생각 있냐, 이 소리 나오겠냐고. 아유, 조심하세요. 진짜 조심하세요. 물론 요즘 세상에 그런 거 빠져가서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마는, 아 근데 나 그 상황이 너무 쪽팔렸어. 카페에 남자애 둘이 앞에 여자애 하나 두고, 그 여자분은 막 서류 같은 거 꺼내놓고 노트북 꺼내서 발표하고 있는 걸 보고 있는 우리 모습이 딴 사람이 보면 진짜 한심할 것 같아서 쪽팔렸어. 누가 봐도 길거리에서 뭐 프로그램 있는데 설명 들어달라고 하고 설명 듣는 꼬라지가 쪽팔리더라고. 그래서 얼른 끊고 나왔지. 아 참, 시간만 버렸어요. 시간만 버렸어. 한번 믿었는데, 그래도 아니겠지 믿었는데 시간만 버렸어.